그리고는 올라오면서 득점이 아 됐네요. 됐습니다. 라민캄은 오늘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이제 득점이 되고 또 행운도 좀 따르는 장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제 자리에서 살짝 움직이는 아, 이런 옆돌리기는 참 잘 치죠. 그렇죠. 라민캄 선수가 네. 뭐 이런 건 의도적인 힘 조절이라기보다는 많이 훈련된 그 감각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. 그래서 포지션 플레이도 굉장히 쉽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옆돌리기 대회전. 오, 지금도 오. 약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. 네. 자, 그리고 또 한번 옆돌리기 어려워요. 지금은 어렵죠? 좀 어렵습니다. 네. 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. 내공 회전이 완전히 살아 있어야지만 저기 투 쿠션에 쓰리 쿠션 가는 길이 나오거든요. 자, 또 일단 그렇죠. 이렇게 살아 있어야죠. 네, 네 성공. 그러니까 저기 들어갈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예민하게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제대로 회전을 다 주고 치는 게 좋죠. 네. 정확하네요. 네. 자, 쿠션에 붙어있던 자 노란 볼의 왼쪽을 공략해서 득점을 계속 이어갑니다. 11대 4. 아 이게 쭉 또 이경 선수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6대 4 정도에서 뭔가 조금 아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또 주도권을 내주는 느낌이네요. 11대 4로 크게 앞서 나가는 라민캄입니다. 어, 손을 바꿨습니다. 왼손으로 공략하죠. 뒤돌리기로 갑니다. 아, 왼손 스트로크도 굉장히 힘이 있네요. 5 쿠션. 자, 득점이 됐고요. 1세트만큼의 아주 그 무서운 속도는 아닙니다만 라민캄이 그래도 이제 한번 기회가 왔을 때는 아, 확실히 좀 강도 높은 플레이,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. 옆돌리기. 자, 여기서 누워줘야 되는데. 네. 3에서는 완전히 회전 풀려서 그냥 나와버리네요. 표정이 자 뒤돌리기